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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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이죠. 예. 내 종 야고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제목이에요. Do not fear 하고 예, 첫 구절에 나타났더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일에 대하여 예,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임미에게 임한 야외 말씀이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참고를 계속 삶 가운데서 느끼고 간다. 여러분들 입술로 늘 예, 뭐 그런 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입술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 46장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죠. 개역 성경에는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국에 대해서. 열국은 모든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 그 다음 이제 중근동의 모든 나라와 부족들이 모두 예언의 대상, 당연하죠. 대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한 말씀이죠. 뭐 잠깐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한마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게 아니죠. 세계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예레미야서 25장 뒤에 와야 맞는 흐름인데 이게 지금 끼어든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 그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절 이하의 모든 나라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는 자기 예언을 정리하는데 예언을 한 시기 순서로 하지 않고 대상별로 예언한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한 예언을 정리한 것 같죠. 혹시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하는데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의 골자는 내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의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패한다 라는 내용에 우리 계속 전체 한번 쭉 읽어봤죠. 46장 3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강성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46장 3절에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용병 부대도 동원하죠. 46장 9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예. 누가 그랬어? 누가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았어요? 예, 모세가 구스 여인. 붓은 리비아의 한 족속입니다. 루딤은 아프리카의 다른 이름입니다. 팔을 특별히 잘 쏘는 그러한 나라였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강에 물이 출렁이는 것 같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보면서 잠깐씩 보고 갈까요? 8절에, 7절, 8절에 강에 물이 출렁인 같고 나일강이 불어넌 같은 자가 누구냐?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고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9절에도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만 이렇게 나라의 이름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애굽은 바로 누구는 자신만만해요. 8절 뒷부분에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애굽왕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 누구가 정도의 세력을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세력을 동원했으면 이해할 텐데 근데 결국은 그 정도로 크게 모든 사람을 끌고 나왔지만 결국 패하죠. 기원전 605년에
유브라데인 강과 갈그마스에서 벌어진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쫄딱망에 패해서 다 죽음을 당하죠.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참한 패배, 그 패배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천엽달 내구며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느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치와 비명, 천사들의 애국 전역에 넘쳐납니다. 전사들이 이 패배 때문에 애국은 주저앉고 바벨론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애국이 패배한 이유 뭐예요? 현실적으로 국제정세 흐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애국은 노대국, 늙었어요. 늙은 대국이었다. 기울기 시작한 모와 같다, 해와 같았다. 바벨론은 신흥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기세애국이 무너집니다. 뭐 누구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렇게 돼가죠.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의 의로운 용사 요시아를 죽이죠. 요시아는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받들던 신실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종으로 세우셨을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면 그 종이 어떤 뭐 못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귀한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영생의 생명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에 애굽 왕 바로 누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북상한 것을 유다왕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막았어요. 나가가지고 여기서 요시아가 비참하게 전사한 사건이 있었죠.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아주 그 충성스러운 왕,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섬기고 많은 우상을 전부 다 타파했던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이번에 바로 누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애굽 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고 계속 선포했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냥 여기 있어야 산다고.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계속 외부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서 짐을 짓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어라.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누가 이르며가 계속 희망을 선포해 줬어요. 그대로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가면 죽는다. 근데도 가죠. 왜? 눈에 보이는 게 그럴듯 했잖아요. 애국 살기 좋고 자유하고 바벨론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애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뒤에 미래를 잘 모르는 게 문제. 눈앞에 보인 것만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쪽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하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임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그거 뭐 안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 마음 아시겠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김치냉장고 때문에 거의 한 반반 정도를 씨름을 했어요. 몸이 지금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자꾸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를 집에서 들어 나르는 부분이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저 이전에 이제 냉장고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그거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바람에 급기야는 아예 그냥 멎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느라고 굉장히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의 일을 많이 쓰셨죠. 근데 이번에 김치 냉장고는 정말 한 달반을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예, 살 수 있는 상황도 됐었고 마음도 있었는데도 그래도 참아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찬양하다가 눈물이 났던 부분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만 원 소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20만 원 정도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2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셨던 기사님이 드린 돈 그 8만 원을 안 갖고 가셔서 그렇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도 주세요. 이름이라도 아니고 기름값은 갖고 가세요. 그래도 그냥 꽃무늬가 빠지게. 여러 번 캔슬이 됐대요. 어제 그날 목요일날 비가 좀 왔잖아요. 일이 자꾸 갔는데 자꾸 캔슬이 돼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세 번째 만난 팀이 바로 우리 교회로 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들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물건을 빼지를 못하는 분이어가지고 그 기사들이 잘 안 도와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 혼자서 그렇게 끼매고 있으니까 그 도와서 같이 빼야 되는데 그 문이 무슨 연립주택같이 생긴 집이나 현관문이 그 김치냉장고 저기 안 나와요. 그 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들어간 다음에 그분은 아마 오래 사셨나 보고 부모님이 사신 집인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들 셋이 매달렸다가 결국 온 거냐 하나. 아니 왜 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아프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차가 갈 생각을 안 해요.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 봤더니 그 기사는 이미 가버렸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가버렸고 그냥 아주 흙 범벅이 돼가지고 비는 쏟아지는데 그걸 차그 빼다가 못 빼니까 난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두고 가자고 물건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애를 써 병나겠더라고요. 둘 다 다 이게 아니니까 그냥 가고 그냥 새 거 할부로 사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예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고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반드시 꺼내지 말고 서랍을 좀 빼고 눕혀서 나오는 건 어때요? 결국은 눕혀서 나왔어요. 그러고 오신 분이 그 기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 그 연세중앙교회에 다니는 윤석정 목사님 교회,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에 섬긴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 남자분들이 저는 차에 앉아 있었고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그걸 얘기를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분들을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이렇게 캔슬이 됐구나. 그분이 은혜가 있는 분이죠. 그러고는 저쪽에 도로변에다 내려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그걸 끌고 올라와가지고 드리는데 뭐 저는 뭐 그냥 먼저 튀어 올라와가지고 뭐 저걸 빼야 돼. 작은 냉장고 빼야 되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되고 뭐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냉장고들 순서를 아무리 생각해도 김치 냉장고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셨길래 그분이 오셨길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예, 이 교회가 낮에는 사람이 없고 직장인들이어가지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를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8년째 제가 이러고 있는데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뭐 짧게 일하면서 뭐 정신없이 공장을 끼고 빼고 막 넣고 하면서 그랬더니 아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그분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요. 보통 기사들 튀어가지고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빗자루 들고 막 저희 그 바울 선사님 한다고 아유 아니라고 저리 가시라고 하고 그냥 그거 쓸고 닦고 막 걸레도 닦고 뭐 엄청 그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옆에다 그거 박는 거 있는데 좀 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나사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위로 받고 근데 허당이에요. 들어가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찾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딱딱한 거 대놓은 자리가 그쪽에다가 못 박았어요. 근데 그거 위로 올려서 안 했으면 저거 냉장고 코도 못 꼽았어요. 끈이 짧아가지고 예, 그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꼽히지가 않더라. 이 냉장고가. 근데 그게 나중에 그 꼽아보니까 고개 딱 맞게 고개 맞춰지고 그러고는 봉투 준비해놨다가 드리니까는 이거 그냥 제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몇 가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시길래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장갑 낀 채로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손살같이 가버리시더라. 그분 하루 종일 인도거인 못하셨을 텐데 성남에서 여기까지 차를 그 트럭 그 쓰이는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봉사를 다 해주시고 10시간 넘어서 가셨어요. 아, 오늘 제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여 바치라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가슴에 감동으로 오는지 제가 그날 밤에도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직은 예 우리가
찬란한 땅에 살고 이런 분들이 그런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금포교회 그 여기 우리 이쪽 그 3층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 장모님 그분도 엄청 젊어요. 아주 그냥 뭐 씩씩하고 활달하고 뭐 보면 스포츠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젊은 남자 장모님이 뭐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50대 초반이거나 40대 후반이거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다지 못할지라도 약하고 가난한 교회를 이해하시는 그리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고백 그걸 들으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입술로 고백하세요. 안 되더라도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한의원에서 벌써 힘을 맞기 시작한 지 한 2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저 그 토요일부터 가가지고 침을 맞고 하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로 그냥 물리치료도 안 받고 침만 맞고 돌아오고 했는데 끝나는 데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맞고 다니면서 첫 번째 느낀 게 허리가 펴지는구나. 근데 그게 뭐 계속 펴지는 건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딱 올라와가지고 걸어서 그 계단 올라올 때 허리가 딱 펴져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샤워하고 뭐 막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면 뭐 도로 꾸물어지지만 침을 맞으면서 첫 번째 느낀 거는 뭔가 느낌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제 허리를 더 아프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할 바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입술로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바라보여지고 그대로 된다는 저는 이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런 환란 중에 있으면서 뭐가 좋아서 그런데 아니요.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물론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신이 없고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유재길 성도님 기도하죠. 어려움이 많고 아픔과 고통이 많죠. 저는 종으로 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분이 어때서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 나뉘었는데도 각자의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기도는 갈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기를 참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그저 쌓이는 축복 예, 지피나 풀이나 이런 걸로 드리지 않고 금이나 보석이나 안 불타버릴 걸로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말고 하늘에 많은 상급이 쌓여서 아름다운 영에 새 영을 입으시는 우리 육신은 쇠퇴하고 늙어가죠. 근데 새로 세워지는 건 영의 몸이죠. 오늘 일부 예배 은혜가 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 삶이 없는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근데 그 통로노릇을 바울 전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포기하고 이거 제가 살 테니 이거 좀 카드 좀 끌어주세요. 제가 제 카드가 한도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붙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되면서 붙여드릴 테니까 믿으니까 이 카드 좀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봤대요. 아 그러자고 몇 번을 막 나온 거 뭐 준 거 뭐 다 살피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러고는 봤는데 그게 5분 만에 뜬 거래요. 5분 만에 나한테 수요일이었어요. 예배. 예,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카톡 보세요 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 물건이 올라왔고 보는 순간 마음에 오! 하는 생각이 들어 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카톡을 번개톡을 했더니 그분한테 바로 답이 와 젊은 아가씨예요. 아버지를 이제 한 집으로 모시면서 관리를 그분이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통화해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금 드리겠다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고 있을 테니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밤에 12시 자정 넘어서 얘기한 게 목요일날 쉬러 오면서 고난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요. 우리의 수고와 그 끈기와 인내와 노력과 그죠? 이런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저와 저만한 물건을 예, 중고품이라도 저 값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저는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예, 음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성전을 그 받들고 가는 부분에 제 힘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부분, 제가 음향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 교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음향 장비를 최고로 설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간증입니다. 어느 음향 전문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건축을 할 때 아무리 원칙대로 하고 좋은 장비를 써도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향 전문가들은 이것을 플러스 알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무엇이 더해져야 좋은 음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로는 안 되는 어떤 게 있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다. 믿지 않은 음향 전문가들 가운데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죠. 뭐 요행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 요행이 그런데 저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달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운이 좋았네. 아이고 참 다행이네. 복이네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기도에 힘쓰고 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예, 무엇을 원하든지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제가 요즘에 에스더전사 기도 늘 하죠. 예, 재밌는 얘기 제가 해서 우리 에스더전사님 알겠지만 저는 수영하면서 기도해요. 천장을 보고 예, 수영을 하다 보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얘기할 틈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보니까 호흡을 하면서 배염이 좋은 이유는 호흡을 길게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천정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들 떠올리고 광고하는 거 반복이면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게 길게 기도 안 해도 상관없죠? 한마디라도 계속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평안해져 은혜를 받고 가끔가다 이제 뭐 트러블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저처럼 느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에 걸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저 힘들게 했다는 그 집사님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딱 가서 걸렸다 하면 그냥 씁니다. 그대로 서서 그냥 반대 라인으로 반대 라인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그분 가신 다음에 그렇게 갑니다.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내가 양보해줬다. 이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이제 잘해질 때가 오겠지. 그리고 기다려주자. 그렇게 부딪힙니다. 그분도 눈치가 있으니까 부딪힘이 여러 번 되다 보면 어느 사이 없어지고 없어요. 한 30분쯤 되면. 이런 돈이 열심히 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보해줄 때 그걸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부딪히고 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더군다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고 좀 달라야 되겠다. 뭐가 되든지 알든지 말든지 바보 같다 하더라도 남이 보기에 바보 같아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고 13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죠. 애굽을 치리라는 부분이 읽었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이 말씀은 26절까지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려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들 살 곳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6절 이렇게 끝났죠. 이 말씀은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점령당할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한 그 구절이에요. 18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애굽을 정복하는 바벨론 왕을 다벌신과 갈멜산에 다벌산과 갈멜산에 비유하고 있죠. 예, 18절 말씀 우리 잠깐 예, 찾아서 봅니다. 만군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예, 산들을 비유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튼튼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디감은 굉장히 공정한 산인 것 같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애굽은 뭐에 비유해요? 암송아지에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오리라. 쇠파리떼는 뭐예요? 멸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말에 그 두 마디 히브리어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애굽에서는 황소를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피스라는 신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예, 뭐 금 장신구들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죠? 예,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 바구니에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했어요?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거기다가 막 절했어요. 풍요를 달라고. 그 신의 이름을 아피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이 아닌가. 애굽을 또 뱀에 비유합니다. 여러 동물 가운데
뱀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애굽의 왕관이나 호래는 그래서 뱀의 장식이 저도 본 기억이 난다. 뱀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심판의 날에는 무력해진다는 거죠. 뱀은 숲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군대가 나무를 베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숲을 베고 뱀들이 살 곳을 없게 만든다. 22절에 증거합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한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2절에 많이 나타나 있죠. 야훼의 말씀이라 그 뒤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산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앞에서 살핀 것 같이 용병 부대들을 많이 동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수송아지 같은 용병 부대도 21절에 보면 함께 도망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죠. 고용군, 고용된 그 군대들,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라고 정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은 또한 17절 끝부분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음을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가 그 기회를 놓쳤도다가 개혁성경에는요. 그 기회를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가 개혁성경에는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래서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붙드는 뭔가 선택할 때 있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완전히 붙잡을 줄 알아야 되겠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깨달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바벨론을 정복했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뜻을 이루지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다른 길로 찾았어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걸 잘 선택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모세 때 애굽 왕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바로는 바로 느고와 바로 호브라입니다. 애굽왕 모세 때 왕은 람세스 2세예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바로 이름이 똑같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호브라. 그 사람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앙도 주셨죠. 그 깨달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를 잃는 일을 당하죠.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군대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회를 놓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 못해가지고 아이코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을 앞두고 피할 기회도 주십니다. 심판을 앞두고도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은 없어요. 기회 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일은 없어요. 홍수 때도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120년 동안 물난리 날 거니까 피하자 피하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하고 말을 안 들었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 놓쳤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럴 때는 그걸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당연히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방주 왜 만드냐고 물어보죠. 그럴 때 노아는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리니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방주문을 열고 짐승들을 맞아들일 때 노아는 다시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왜 안 들어가? 도망가지. 근데요. 그때는 비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뭐가 하늘에서 와 무슨 비가 내려갖고 홍수가 범람을 해 그걸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주장을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바보 같더라도 미련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네, 너희들이 어리석다 여겨질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그죠?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 갔어요? 못 가니까 키가 조금해서 안 되니까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얘기 여러분들 삭개오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될 기회를 이용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결과 구원의 선포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나와 있죠. 베드로 얘기부터 나와 있나요? 오늘도 또 오늘 보면 얘기들이 별로 많이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찾아서 넣는데 잘 발견을 못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찬양 예, 들으시면서 혹시 그거 느끼신 분 계세요? 기도예요, 기도. 예, 찬양의 가사들, 찬양의 그 제목들, 그 제가 보고 선택을 하지, 그냥 오늘은 이거 해야지 하고 누르는 일이 없습니다.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찬양들, 그리고 연결되는 찬양들, 오늘 말씀하고 전복되는 찬양들을 붙이고, 마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저 눈 감고 찬양할 때 많죠. 괜히 눈이 쉬어서 노래 감는 게 아니라요. 예, 가사로 은혜를 좀 받게 해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해진 자매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빛으로 보신 예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 음악 그 저희들 그 과목 같은 선생님이 작곡을 하나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부탁을 해서 예, 제가 어떻게 작곡을 해야 못하니까 그게 가져갔던 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거 테이프에다가 녹음해가지고 그때는 뭐 요즘 휴대폰으로 이런 거 잘 안 됐을 때니까 녹음에다가 갔다가 그 교수님이에요. 대학에 계신 교수님인데 예, 여의도 교회에 봉사하고 계시던 예, 지금도 아마 사부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저기 그 교수할 때였습니다. 갖다 드렸더니 보고 깜짝 놀라면서 계속해서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 이런 인재도 있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본인에게 전해줬었거든요. 계속해서 곡을 많이 좀 만들라고. 만들면 혹시 상황 때문에 또 갖다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 해보라.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몇 곡 만들었는데 그 곡들을 사람들이 찾는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느끼고 깨달은 거는 구별된 곡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 뭐 그냥 입술로 하는 거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들 안수 받는 거 뭐 그냥 얼른 지나가라 이러지 마세요. 예, 주의 종이 축복할 때는요. 혹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가끔 혹여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축복하는 순간만은 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축복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땐 제가 오늘은 안수하지 말죠. 그냥 가죠. 이럴 때가 아마 여러분들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평안치가 않을 때 혹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때는 그냥 안수를 안 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도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회개의 기회로 예,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어. 그럼 눈이 딱 마주쳤어.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선생님한테 잘못했어. 그럼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럴 때 어때요? 움찔하지 않아요? 예, 저는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아,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천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 예,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아마 낳을 때 그런 인자로 낳으신 것 같아요. 제2의 가롯 유다, 예, 주은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베드로와 제2의 주은 가롯 유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기둥이 되죠? 반석이 되죠?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성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그 터에다가 세워진 게 바로 지금 베드로 성당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알죠?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더구나 예수님이야 뭐 당연하죠.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면 막 누구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접셔다 주는 자가 큰이라 하고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내가 그 마음을 품는데 나한테 딱 내가 이거 주는 자가 큰이라고 저한테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할까요? 못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막 그죠? 정말 나가자 빠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근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팔 병사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니라 그때가 기회였지 않겠어요? 회개하고 꼬꾸라져야 할 기회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여러분들 아래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요.
큰 예배 시간이나 작은 예배 시간이나 설령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특별할 때가 아니면 내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면은 절대로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다 와요. 자꾸 그 눈에 지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요. 가운데를 보고 있죠. 근데 이 눈이 두 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꾸 보여요. 그러다 보면 제가 거리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가 온전하게 설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면 누구냐 오라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크니라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이때 주님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꿇어 엎드렸더라면은 그죠? 몸에 내려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리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는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오늘 우리 민둥머리 이야기 했었죠? 예, 대머리 뒤에 꼬랑지, 그죠? 그거 앉아보면 휙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기회가 잘 활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늦은 때는 없어요. 이때가 그때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탁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시기라도 고치세요. 내가 찬양 시간에 내가 이렇지,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이렇지, 이게 혹시 마음에 와 닿으실 때는 그거 내가 요거 하나는 요렇게 좀 내가 바꿀 거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종국 그 집사님 예, 그 기도가 전보다 훨씬 더 안정돼 있고 정돈이 돼 있죠. 예,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장로님이 되셔도 집사님이 되셔도 안수 집사님이 되셔도 어느 교회를 가시든 제가 뭐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누가 되시든 교회 가실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훈련이 돼 계셔야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술로 이 고백하는 기도를 대표기도를 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대표기도 석상에 설 수가 없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질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잖아요. 한 예를 들어 4, 50명이 앉아있다. 100명이 앉아있다. 여러분들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한 10년 됐어. 기도하라고 그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도 써가지고 나와서 막 읽잖아요. 두렵고 떨릴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훈련이 되시면은 기도를 잘하실 거고 이제 조금 소망이 있다면 그냥 맨날 복사판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내 마음의 감동을 조금 더듬어도 괜찮아요. 감동이 오는 대로 꼭 그렇게만 뭐 순서대로 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같은 말씀이 중복해서 나오는 건요. 중요하다. 예, 이거 꼭 지켜라 이런 뜻이라는 거. 예,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기록이 돼 있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둔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 말씀은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난 그 본문을 펴놓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까지 예, 또 일군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호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너하고 다툰 자들이 이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편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줄 서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안 돼요.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기다리시다 보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고 내게 너한테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거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같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까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표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택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공의 하나님은 또한 징계하신다. 28절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읽은 바로 앞에 보면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27절 소망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게 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부족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한때도 도구로 사용하던 나라들 어떻게 됐어요? 25절 앞부분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25절 앞에 그렇게 나와있죠. 예, 왕노리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그 밀지한 자를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린 자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성질한 남기 그럴지라도 구해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끝에. 예, 어느 세상으로 가느냐.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꼭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예,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 가서 어디에 거할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30이시고 40이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시겠어요? 50년 후에는 그죠? 근데 우리 영원히 살 영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는 우리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에 가서 한쪽은 화와 복과 축복, 한쪽은 멸망과 사라짐으로 끝난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 둘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때때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연단이 이렇게 길까? 왜 환란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때로는 왜 예, 악한 세력은 잘 될까? 이럴 때도 있어요. 예,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3대 성경님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첫째 누구예요? 이 질문을 한 3대 사람들 하박국, 욥, 예레미야.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걸 선포하라 오셔가지고 내가 환난을 당하게 합니까? 이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 끝은 끝내는 예 사라지게 된다. 예레미야 45장으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나죠.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유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앞에 30장에 이미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예, 그것은 잊고 우리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잊고 낙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켜 주마 하시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끼어 넣은 거예요. 46장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기억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쪽에는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는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애굽에 대한 예언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사에 끼어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예,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너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겠다.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종 한나야 하고 부르고 계시죠. 예,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소속 확인, 예, 소유, 너는 내 거야. 예,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너는 내 거다. 예, 말씀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부를 때 나는 주인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종에게 종화할 때 나는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직원 노릇하기도 어렵지만 눈치를 많이 보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사장 노릇하기는 어떠십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람 다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안경원에도 안경원 사장님이 아이고 사람 울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 종 암개야 하는 음성이 들리면 다른 이름도 많은데 하필 왜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일어나죠. 애굽이 일어났고 아람이 일어났고 아수와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엑스트라처럼 보여요. 그죠? 강대국들이 많아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는 아수르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고, 애굽이 일어났을 때는 애굽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처럼, 아유,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조그맣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죠. 그러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근동세계를 통일했을 때는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처럼 예, 무상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없는 것 같아. 맨날 망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죠? 맨날 죽고 그죠? 애굽 바벨론 아수가 역사의 주역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역사의 주역은 한없이 약해 보여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주역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의 중심 흐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연약한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수천 년 동안 계속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시죠?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역사의 중심 흐름이라는 것. 아기가 첫 돌을 맞이하면 잔치를 벌려요. 그죠? 근데 그 아기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른들이 와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예요. 아기. 그죠? 돈 잡고 연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죠. 돌제비 한다 그러죠. 너무 어리면 본인이 주인공인 걸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쩌면 돌잔치의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속사의 주인공인데 전혀 사태를 파악을 못합니다. 예, 어른 하객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주눅들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변하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성도를 괴롭히고 우리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역들, 역사의 중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지으시고 예,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 만드시고 아 심이 좋았더라. 그건요 언어상으로 보면요 어이구 좋아라 덩실덩실 춤들어 드시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예,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죠. 예, 뭐예요?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셔서 첫째 날도 좋았느라 둘째 날도 좋았느라 셋째 날도 좋았느라 근데 여섯째 날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돈 가진 자의 시대의 주역 아니죠. 정치적으로 우세한 나라가 역사의 주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끝까지 이어간다. 예레미야 46장 27, 8절 본문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27, 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는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도들을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시한 죄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건 받고 넘어간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우승골이 약속이 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나시고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창세기 12장 23절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 네. 예, 올라와 있죠. 예, 중간에 있네요. 세상에 유명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쿠바에 가면 그 유명한 노벨상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가 노인과 바다를 지필한 해변에 가보니까 정말 예, 지금 당장 산티이고 노인이요. 예, 그 황새치를 잡으려고 바다에 떠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한적할 때 아직 얘기하세요. 예,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주 들렀다는 술집도 유명한 관광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그 술집에 들려 하루에 약 10잔 정도의 독주를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맨발로 하바나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활락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60세까지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엽총자살로 자기 생을 마쳤다고 해요. 헤밍웨이가 그 술집 벽에는 한쪽 벽 전체에 새카맣게 방문자들의 사인이, 유럽에 가면 그런 사인들 많이 보이죠. 칠레 대통령 다녀가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왔다가다를 유시해서 세상 많은 유명 인사들이 헤밍웨이를 가리켜 그 집에 왔다갔다는 친필 사인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 사인들 보면서 예, 어떤 그곳을 그 방문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와서 벽에 사인을 남기고 갔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도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나갔고 예, 죽었고 헤밍웨이도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남기신 사인은 과연 어떻게 무엇이 되었을까? 예, 중심사건 십자가죠.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가장 중심 사건입니다. 정치 1번지 워싱턴과 중심이 아니고 경제 1번지 뉴욕이 중심이 아니고 예,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가기 싫어하는 곳 갈보리 언덕, 너무나 황량하고 으스스하고 무서워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는요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달아놓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는 골고다 언덕, 뭐라 그래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생이 보장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이번에는 애굽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46장 28절이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예, 다시 역사의 중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역사의 추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교부 오리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으신다. 다만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실 뿐이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죠. 그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악을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히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등장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옵니다. 최근에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권으로 이동하도록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라고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원망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 성도가 많은 돈을 주고 복숭아 밭을 샀어요. 농사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숭아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중하다 보니까 주위를 차츰 빼먹게 됐어요. 열심히 땀 흘린 결과 복숭아가 잘 익어서 이제 수확을 내다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찬서리가 예년보다 일찍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숭아 열매가 모두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청년은 울상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서리를 내리셔서 제가 애지중지 기르는 복숭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복숭아보다 더 사랑하신다네. 그렇게 주의를 빼먹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복숭아가 다 땅에 떨어져 할 일이 없게 만들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때요? 예, 그 청년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교회를 가나 보나 내가 예배를 드리나 보나 내가 헌금을 하나 보나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십자가를 목표로 계속 전진하셨죠? 예, 그러나 역사의식이 없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을 예, 뭐라 그래요? 한때 예, 큰 일은 없습니다 했다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더도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생생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강대국 부자 아니면 명성 있는 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불러서 여러분들 찾으셔서 앉혀놓고 그 예레미야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